발제하겠습니다. 예수님 일당으로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십자가로 가는 일이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면 됐지만 33살까지 사셨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두 번째 일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일은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삼으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가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받았다. 즉 내가 할 일을 갖고 왔다. 그 할 수 있는 일의 힘도 가져왔다. 그 일이 이제 나에게서 너에게로 넘어간다. 그리고 하신 명령이 19절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너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라 라는 네 가지 명령을 줍니다. 네 개의 단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 개의 단어 중에 하나만 본동사입니다. 세 개는 보조동사죠. 본동사는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 삼기 위해 가라는 것이요. 가만히 있으면 제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제자는 그래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생성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움직이고 열정만 가진다고 제자가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신 분들이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선교 현장에서 제자가 세워지진 않습니다. 갔지만 아직 안 세워집니다. 그 이유가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들 성령님 경험케 해라. 그분들과 잘 만나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으로만 제자가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말씀으로만 제자가 됩니다. 그 후에 다른 것들로 제자가 된다고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 오래전 청소하는 걸 배운 성도가 제자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제자의 범위를 넓힌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려는 제자는 말씀으로 가능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힘으로 부족하니 내가 끝까지 돕겠다라는 게 마태복음 28장의 제자 명령의 전반부입니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주님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라. 그것은 네 중심적으로 살지 마라. 네가 결정하지 마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라는 건 다 고생스럽게 살아라가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의 비전이잖아요. 너희도 이것 비전 삼아라 그런 말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죠. 이게 그간의 제자 훈련에 대한 모든 기조고 근거입니다. 들어보신 분 꽤 되실 거고요. 간단히 정리만 하면서 발제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몇 가지를 제가 전제를 던져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께 나눈 시간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간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면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분들은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 훈련에 대한 관심 갖고 오신 분들이니까요. 자, 첫 번째 제가 주제를 던집니다. 제자가 뭔가요? 나눠보죠. 자유롭게 나눕니다. 자, 답해 보시죠. 제자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자를 정의해 보시죠.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답입니다.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 예. 배우는 사람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계속해 보죠. 따라가는 사람. 아, 따라가는 사람. 배워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죠. 알지 못하면서 따라가기는 힘들죠. 제자는요? 스승을 닮아가는 자. 스승을 닮아가는 자. 제자란 단어의 그 액면 그 뜻이죠. 스승을 닮아가는 자. 도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대로 닮다 그래서요. 계속해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배우고 지키고 가르치고. 이성 교사님 말씀을 주로 편집해 주십시오. 잘. 우리의 말들과 함께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그대로 나누겠습니다. 그렇죠. 다 됐나요? 이걸로 정리를 할까요? 제자가 뭔지를. 제자는 자기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 예, 그 유명한 배가의 원칙에 대한 정리셨어요. 제자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을 보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정확히 전했어요. 그걸 우리는 영적 사대라고도 부르거든요. 네가 먼저 강해라. 첫 사람은 강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비전 하나 보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제자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될 거라고. 그 사람 보고 따라가니까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때 제자는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는다면 지금 충성된 사람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허다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아무나 오는 거죠. 제도가 되고 시스템이 되니까. 그래, 제자는 다음 때만 보는 게 아니라 4대까지 보는 게 제자다라는 원칙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겼죠. 지금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조금 더 해볼까요? 스승님 말씀을 살아내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한 단어입니까? 두 단어입니까? 즉, 두 개의 동사입니까? 하나의 동사입니까? 영어로 보면 하나는 분사고요. 분사가 뭔지 아시지요? 동사가 형용사가 된 게 분사입니다. 가르쳐라는 건 분사예요. 그건 형용사지만 조건이지만 동사예요. 그 안엔 움직임이 내재되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지키게라. 이 두 개는 떨어지면 결코 형성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먼저 가르치고 그대로 살게 해라. 제재 훈련에 가장 난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가르치기만 했다는 거예요. 옛날 그 우리 장로님들이 젊은 사람들 성경 공부만 하고 청소는 안 해 이 얘기 있잖아요. 그게 지키게 하는 부분이 너무 약했습니다. 너무 가르침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 더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를 성경에서 다른 말로 쓴 것들이 있을까요? 제자의 다른 표현. 단어든 문장이든 좋습니다. Follower. 예? Follower. Follower. 예예. 예. Follower. 촬영하러 오신 줄 알았더니 답까지 오신다. 고맙습니다. 따라가는 자죠. 맞습니다. 자, 계속해볼까요? 디모데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아, 충성된 자다. 예. 충성된 자란. 충성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로열티지만 저는 한문이 더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뭐 그런 거거든요. 계속해 볼까요? 또 다른 말 있습니까? 일꾼이요. 보통 이제 일꾼을 영어로 보면 집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는 제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들은 죄송합니다. 직분자를 그냥 주어요. 제자도 아닌데 주어요. 제자가 아닌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뭘 모르는 열정자. 뭘 모르는데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그 사람은 살면 안 돼요. 살수록 힘들어요. 자, 또 해볼까요? 그리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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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누가 붙여준 줄 아세요? 이거? 니케아 회의에서 했나요? 이게 신학대학 때 배웠던 게 아직까지 생각나요. 니케아 회의 뭐 이런 것들. 거기서 했나요? 누가 붙여줬죠? 예? 예, 주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야, 저 사람 그리스도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란 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 백성인데 애인 붙었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잖아요. 콜이 안 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 사람인데 라고 우리가 그 백성인 걸 저 사람들이 얘기해 줬어요. 요즘은 저희 이름이 뭐죠? 또 다른 이름이 붙었죠? 물론 뭐 이단이 붙였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도 설교하다 가끔가다 하나님이 우리 개독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카드 읽다 보니까 댓글 같은 거. 개독교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가슴 아픈 이름인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보다 남들이 말하는 우리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저들의 말에 조금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건 이상이고요. 저들이 말하는 건 실상입니다. 저희 그래요. 저들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들의 음성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오래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주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거기에 전구절에 보면요. 제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제자로서 모여 그룹을 형성했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붙여줬다.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그렇죠? 자, 또 다른 제자라는 말이 있나요? 하신 분이 또 하셔야 됩니다. 무익한 종. 무익한 종 드디어 나왔습니다. 무익한 종.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좀 더 강하게 말하면 괴수 중에 괴수로다 뭐 이런 말들이요. 하여튼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실제 그럴지 몰라도 제일 싫어하는 찬양 중 하나가 벌레 한 번도 못한 나라는 찬양입니다. 그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뜨거우셨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3절까지 있나요? 그랬나요? 25번을 부르셨어요. 철야 때. 그 노래가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부르다 보니까 정말 제가 벌레가 되더라고요. 너무 길게 부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찬양 사역자들에게 제가 그랬죠. 반복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무익한 종이라는 건 실제 우리의 모습이죠. 잃은 거죠. 무익이란 건 남에게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유익이 없다라는 건데 그렇게 됐죠. 그런 존재인데 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 자가 제자가 되는 거죠. 또 있나요? 동역자. 아, 동역자. 제가 마지막 날 파송 설교할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팀입니다. 인데 이번에 두 번의 강의, 즉 설교를 제가 받았는데 그게 제자훈련과 깊이 관계된 설교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 목사님이 다 정리하라고 제일 끝날에 넣으셨어요. 근데 전 이상하게요. 선교단에 있을 때도요. 마무리 강사였어요. 누가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단체에 가면 마무리를 시켜요. 제가 마무리 강사로서 끝나지 않는 수련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죠. 끝나지 않은 수련회. 왜냐하면 수련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저에게 강의를 시키신 거예요. 제자훈련의 정의를 그때 하려고 하는데 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동역자. 예, 동역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팀을 이루지 않으면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그냥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저 없인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그분 일 된다.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 지역에 일 되겠습니까? 아 물론 제가 아파서 한 달 누워 있었더니 미국 교회가 잘 되더라고요. 잘은 이상하게 갔더니 다섯 가정이 늘었어요. 그러더니 우리 교인들이 재미가 붙어야지 목사님 자주 나가세요. 근데 정말 한 3년간요 나갔다 오면 한 가정이 늘어요. 작년에 제가 네 번 나왔거든요. 보라카이까지 작년에 네 가정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나왔거든요. 기대가 돼요. 또 한 가정 늘 거다.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제가 가면 목사님 그래도 있어야 되겠네요. 이 얘기는 해주세요. 필요한 거죠. 제가. 자,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역자라는 말을 안다는 것 자체는요.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보다 동역자라는 단어는 위상을 올리는 저는 넘버 투의 단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로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오길 기대합니다. 몇 번만 더 해볼까요? 사랑하는 아들. 아, 사랑하는 아들. 그렇죠. 왜 사랑하는 아들과 제자를 연관시켰습니까? 일만 스승은 이때 아비가 없다 했을 때 제자 양자는 아비의 심정이 돼야 되고 아비로서 제자를 아들로 자녀로 영적인 어떤 자신의 분신으로 세워준 그런 의미였습니다. 아주 깊네요 그 이야기가. 아니 그래서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분명히 그런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정말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자와 아들 언뜻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매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닮는 게 누구죠? 자식이지요.
제자를 자식이라 말하는 건 제가 보기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최고의 답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두 분 더 나눠볼까요? 되게 많네요, 성경에 제자라는 표현들이요. 사도. 예, 역사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사도. 요새도 사도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선지자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자, 우리 한 분만 더 해볼까요? 보냄을 받은 자. 예?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그렇죠. 아마 이사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죠. 다른 말로. 섬기는 자. 섬기는 자. 대표적인 성경의 컨셉이죠. 섬김이라는 거. 섬기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성경에 한 군데 천국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 중에 하늘의 풍성함을 네가 받을 거다라는 원어적으로 하늘의 풍성을 딱 한 군데 쓴 구절이 있어요. 그게 주라 그러면 받으리라라는 본문. 이게 천국에 대한 천국에서 있는 컬러리를 말하는 거예요. 섬김은 천국 걸 받을 수 있는 근거라는 거죠. 그 제자는 공짜가 없나 봐요, 그죠? 받는 거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제가 보면 되게 고생스러울 것 같고 정말 그렇고요. 또 힘드실 것 같고 정말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편견을 깼어요. 작년에 제가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막 트라이시 타고 처음 여기로 오니까 저는 보라카이가 딱 도착하면 딱 보라카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제 편입니다. 고생스럽게 구질구질 가는 건지요. 막 타고 막 이러고요. 아니 뭔 보라카야. 근데 또 한참 동안 오는데 아시죠? 왜 이렇게 다 그 주변 상점들이 엉성하고 아니 왜 이렇게 다 헐었어. 무슨 여기 보라카이야? 잘못 온 거 아니야? 딴 섬으로? 7천 개 넘는다는데 잘못 왔나? 뭐 그럴 정도로 뭐 굽이굽이 오더라고요. 또 왜 이렇게 막히고 왜 이렇게 또 막 그 기름 냄새 나는지. 딱 도착해서 계단을 딱 올라가는데 저는 두 가지를 기억해요. 하나는 여러분들 찬양했습니다. 인도자가 잘하셨지만 그때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과는 되게 정말 몇 번은 안 봤는데 되게 친한 척해요. 그 찬양 소리에 섰어요. 막 이렇게 막 땀이 쩌는데 그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베이스 소리처럼 올라갔더니 선교사님들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많이 번아웃 되는 것뿐 아니라 너무 오랜 사역 속에 사역 지치다 보면 예배부터 싫거든요. 아시죠? 너무 그것만 하니까 질리잖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 목사님이 저에게 벼랑간에 앉아있는 저에게 나와서 20분 이야기하라고 할 때 너무 깜짝 놀라서 나갔거든요. 저는 이렇게 원고 없으면 아무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 되게 잘하는 거예요. 저 원고 보고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고개 쳐박는 게 15분이에요. 고개 드는 게 5분이고 숨 쉬려고. 근데 20분을 시키세요. 그게 설교 분량인데 그러면 서론부터 결론까지 딱 나와야 되거든요. 20분은요. 그거 할 얘기 없는 거예요. 딱 왜 나가게 하셨나 이러고 나와서 봤더니 여러분들의 표정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첫 마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표정 모르시죠? 했단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표정들이 여러분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보면서 작년부터 제 선입관을 깼습니다. 선교사님은 보상이 있는 분들이다. 돈의 보상은 적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한두 분들이 좀 깨닫고 돈 내겠다 그러잖아요. 오 목사님이 잘하는 일이고요. 저도 강사로 부른 이유 중 하나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담당을 해야죠. 좀 더 잘 사는 나라에 있으니까. 저희 교회에선 절대 비교 감사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거 있거든요. 어느 부흥 강사님이 저 청년 때 병원 가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인생을 사는지. 근데 그 다음 설교한 목사님은 다음에 오셨는데 또 다른 분은 더 세더라고요. 상갓집에 가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끝장내셨어요. 죽음과 비교하면 삶이 얼마나 굉장해요.
근데 어느 날 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픈 사람 옆에 놓고 아무나 감사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실례지요. 대신 저를 바꿨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들 보고 와서 나는 이 사람보다 조건이 좋으니까 더 해야지. 그게 진짜 감사 표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좀 조건이 좋습니다. 44철 에어컨이 빵빵에 나오는 집에 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편안하십니다. 저는 의자가 없으면 힘들게 삽니다. 얼마나 스포일됐는지요. 그런데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오 목사님이 한마디요. 또 합니다.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여쭤봐야 답을 하죠. 주제가 뭡니까? 안 알려주세요. 제가 제재훈련 할까요? 예. 이걸 끝났어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비행기 사갖고 오세요. 사갖고 왔어요. 근데 그건 작년에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굳이 주신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왔지요. 그리고 그 돈은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작년에 그랬으니까 또 원칙이 있을까 그래서 기다렸지요. 날짜 가도 연락이 없으세요. 한참을 기다렸더니 사서 오세요. 근데 사서라도 와야죠. 네, 오늘 이유 중 하나가 좀 더 제가 조건이 좋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쓴 시가 지금까지 제 미국의 책장에 있어요. 목사는 사람 눈치 본다. 목사는 사람에게 돈 구한다. 목사는 사람에게 위로 구한다. 교회 건축은 사람에게 달렸다 생각한다. 믿는다. 확신한다. 얼마나 읽었으면 외우겠어요. 그렇죠? 목사는 심지어 자식 눈치까지 본다. 아내 눈치는 말할 것도 없다. 목사의 신은 사람이다. 목사의 하나님은 성도요. 목사의 신은 아내로 자식이다. 그리고 밑에는 뭔지 아시죠? 그대로 반대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는 하나님 눈치 본다. 선교사의 지역은 하나님께 맡긴다. 선교지의 건물은 하나님이 지어주신다. 근데 그건 뺐어요. 그건 그대로 넣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도 아내 눈치를 본다. 그거 하나 넣었어요. 그거 제가 지난번에 쓴 시거든요. 그거 보면서 자꾸 저를 일구지요. 나도 하나님 눈치 좀 보자. 1년 동안 훈련돼 잘 안 됩니다. 자꾸 사람 눈치 봐요. 그래서 사울처럼요. 사람 눈치 봐서 제가 마음대로 제사하고 마음대로 설교하고 마음대로 예배 인도하는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신방 가면 하나님 주신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평소에 이 양반은 이 얘기 좀 했으면 그걸 설교 동안에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저에게 와서 난 사울 됐구나 그래요. 그럼 회개해요. 근데 또 이분에게 가면 그걸 또 못 이기겠어요. 또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분들은 미국에 있는 분들이 놀라워요. 제가 그게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니라 제 속에 있는 개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 중에 열 분 중에 한두 분은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신 얘기죠? 미국은요 다이렉트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 눈치를 안 보면 그때 여러분 수준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그냥 저를 부러워하실 건 에어컨 하나. 그거 부러워하세요. 그거는 부러워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여러분 부러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제자 중에 성경에 최고의 말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정확히 그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에서 조직신학을 발견했어요. 너무 거창한가요? 이게 자꾸 드니까 무슨 저기 생수 팔러 온 사람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정말 값 안 받을 겁니다. 그냥. 정말 1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거는 저 이따가 쓰담쓰담 칭찬해 주세요. 정말 1년 동안 기도 30% 또 다른 공과 30% 또 우리 편찬위원회와 또 제가 아는 선교사님 몇 분과 계속 주고받으면서 30% 10%는 제 주관 또 제 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제가 그 조그만 그 목회학 박사 받는데 논문 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갖고 만든 겁니다.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만드는데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요. DTC, 즉 Disciple Training Course, LTC, Leadership Training Course인데 이 두 가지 코스가 To Be와 To Do라는 조리신학의 근거. 여러분 조리신학을 두 개로 나누면 To Be와 To Do인 거 아시죠? 아, 물론 선교지 가면 신학은 다 잊어먹죠. 맞습니다. 그러나 To Be와 To Do입니다. 그래서 이쪽 단계는 To Be야. To Be Person, God Wants.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라. 아가 1권에서 4권이에요. 거기 신관, 인간론, 그리고 죄론, 구원론, 그리고 성령론, 그리고 신앙론까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쪽에 LTC는 삶과 사역, 그래서 to do something in vision, 그래서 이때부터는 목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죠. 여기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연결점인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공과를 만들어 왔는데 최고의, 즉 조직신학이 다 들어가 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나왔지만 다른 단어로 표현됩니다. 혹시 아시겠어요? 지금 나오신 것 외에 성경에 제자를 이 단어로 말하면 최고의 단어가 나왔어요. 제자가 최고의 단어지만 거룩한 제사장, 예, 베드로가 말한 거죠. 거룩한 제사장만 말한 게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었죠. 이게 선교단 들이 결정적으로 교회에서 외면당하게 된 사상입니다. 그죠? 청년들이 제자훈련 받고 와서 목사님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어디다 대고 마음 먹어? 제사장은 기름 부어서 너 신학했어? 목사 안수 받았어? 네가 목사의 마음을 알아? 목사의 삶을 알아? 그러다 또 이게 안에서 나오는 것도 있죠. 네.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상담받거든요. 아들을 위해서 저에게 전화했다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제가 미국에 왔어요. 이거 얘기하는 분들. 그러면서 결국 선교단이 밀려나기 시작했죠. 저기 잘못됐다. 이상하다. 만인 제사장의 성경이 있는 건데 그 의미가 뭔지. 그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죠? 그런 부분에서. 만인 제사장. 정말 멋진 표현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표현을 삼고 싶습니다. 각자 표현이 많지만 한 분만 더 여쭤보죠. 혹시 아시겠어요? 목자. 목자. 목자도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아, 주님의 종. 이쪽 분들 좀 무익한 종 주님께서 종의 도를 많이 강조하시는. 그렇군요. 예, 주님의 종 맞지요? 맞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원하는 자들. 아, 예. 선별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 제자 훈련의 가장 원칙 중 하나가 선별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저기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이 교회 목회하시면 성공률이 몇 프로일까요? 리서치 했어요. 자, 80년대 제자 훈련이 확 일어났죠. 제가 대학 갈 쯤에 이제 시작된 건데 어마어마했어요. 그땐 뭐 퀴트라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가 됐는데 우리 청년이 와서 전사님 퀴트 아세요? 저 퀴트가 뭔지 알아요. 나중에 제가 애를 낳았으면 그렇게 알았을 텐데 기저귀? 그랬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퀴트가 뭐야 그때 정말 그 조소하는 눈빛이야. 그래서 더 이 청년들이 거절을 당한 것 같아요. 얼마나 건방지게 그러는지 잊지 않은 그 별아 퍼시드가 퀴즈를 모세요? Quiet time. 더 모르겠어요. 해석은 돼요. 조용한 시간? 뭐 어쩌자고. 그때 아침마다 성경 보는 거라나요? 그리고 또 적용을 하는 거래요. 적은 전혀 다른 그 막 그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지. 아까 지금 얘기하신 예. 선별하는 거거든요. 자, 그때부터 시작된 제자 훈련에 특화된 분들이 목회를 시작한 분들이 계세요. 자, 100명이면 몇 명 성공하셨을까요? 소위 제자 훈련을 교회에 정착시킨 분 몇 프로일까요? 예? 몇 프로 될까요? 정교사님 30%요? 10%요? 아, 예? 저는 오히려 그 정도는 더 많이 예. 80%.
이럴 때 제가 부흥강 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아니고요. 그 80%면 한국이 이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30%만 돼도, 예. 물론 굉장한 희망이 있습니다. 바닷물의 염분이 3%라지요? 그래서 그런지 3% 미만이랍니다. 성공률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걸 몰랐어요. 가서 애부터 어른까지 전부 제자화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제자는 리더를 만드는 과정이죠.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끌고 가는 훈련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거라는 길을 열어놓고 목표를 정하려고 과정을 주는 거지. 그러나 언제든지 선별이 있어야 돼요. 당신은 됩니다. 그래서 제자부터는요. 신자는 목사가 선택하면 안 돼요. 그죠? 선택하면 안 되죠. 그죠? 어느 목사나 어느 선교사님이 새로 오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고, 아 당신 안 되겠는데요? 근데 제자는 선별이에요. 제자는 철저히 선별해야 돼요. 여러분, 장로되고 권사되는 분들 계시죠? 저는 어마어마한 선별 가운데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내일이 저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저는 이제 내일 서시는 분들이 선별된 분들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몇 군데 교회는 선별되지 않은 분들이 서세요. 서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농담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 그랬더니 애들 도망가면 내가 안 했어요. 그 우리 웃기지도 않은 이해잖아요. 근데 걔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다음날 오시더니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닙니다. 이거 웃기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장로님이 그러면 안 되죠. 장로님이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애굽에서 옥살이 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심각하네요. 선별되는 사람은 리더들. 제자 훈련은 선별된 사람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과 함께 형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보는 법이거든요. 성경 보는 법에 큰 두 가지가 있죠. 연역법, 귀납법. 그것 말이죠. 성경은 두 가지로 본다고 합니다. 하나는 흐름으로 봐야 돼요. 위에서 뭐라 그러나 뒤에서 뭐라 그러나 그것 보고 이거 아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설교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능력 주십니다. 은사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굉장한 힘들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맞나요? 지금 제가 한 설교가 그건 뭐에 대한 이야기죠? 뒤에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흐름으로 봐야 그게 뭔지 알아요. 위에가 어떤 흐름인지 보고 여기 보고 뒤에 봐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이게 한국교회를 잘못 정착하게 만든 본문 중 하나예요. 하나님 믿으면 쉰다. 하나님 믿으면 버든을 내려놓는다. 맞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은 그건가요? 그 본문 아니에요. 그 본문 뒤에 가보면 아시죠? 사역자의 마음이 쉬면 내가 수고했지? 내가 위로할게. 내가 힘줄게. 근데 뭐라고 말하죠? 참 얄궂지요? 나한테 배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그러죠? 내 짐 져라.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평화를 주고 다른 걸로 내가 페이해 줄 테니까 너는 이 짐 내 짐 지고 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본문을 흐름으로 봅니다. 그게 제자 훈련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물장사처럼 이 본문이 그 중심으로 만든 본문입니다. 여러 본문 보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의 공과 중에는요. 크게 세 가지 공과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요절 공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소유하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자마다 멸망을 찾고 영생하리라. 그러면 요즘 국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자, 능력자. 즉시지요. 다른 본문도 애대합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엉망, 죄악. 본문 쓰지요. 다 물에 묻힐 만한 걸 쓰지요.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제 어제 장목사님의 설교를 쭉 쓰면 되죠? 사랑이 문제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결과는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은 계약 때문이 아니군요. 그건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믿음이 뭡니까? 멸망치 않고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영생을 쓰면 이게 요절 국가예요. 그렇게 된 국가가 내비게이터에서 몇 권이 나왔습니다. 참송 국가예요. 녹색으로 된 국가 있죠. 두 번째가 주제 국가입니다. 가장 많은 국가의 내용이 주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1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창세기. 2번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뭐 하십니까? 출애굽기에. 3번 그 하나님은 어떻게 대할까? 요한복음의 믿음으로. 마지막 하나님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시로. 환난을 겪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게 주제 국가예요. 그래 하나님 어떤 분이냐 믿음까지를 놓고 성경에서 뺄 수 있는 데까지 다 빼서 하는 거죠. 좋은 국가입니다. 최고의 좋은 선택이죠. 왜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어우러서 큰 그림을 한 주제에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공과의 문제는요, 어려워요. 그 본문 하나하나를 이해도 못하는데 답으로 써버려요. 그래서 저는 아까워요. 하나하나의 본문을 해석하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진주목걸이를 선물했어요. 아주 큰맘 먹고요. 결혼 20몇 주년. 진주 목걸이를 샀는데 아시죠? 제가 필리핀에 왔다가 사갔어요. 집사람 지금도 그게 되게 비싼 줄 알아요. 근데 하여튼 가서 뭐라고 하냐면 The longest necklace 달라고 했어요. 제일 긴 거 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긴 거 달라니까요. 긴 거 줬어요. 집사람이 가서 긴 거. 어? 딱 줬더니 어디서 묻지 마. 이거 얼마나 묻지마. 그냥 남편의 사랑이야. 너무너무 왜 그래. 아니 처음이라 그렇지.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하라 그러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주일날 딱 옷을 입고 나오는데 집사람이 여보 어서 왜 그랬더니 아시죠? 안 보여요. 너무 길어가지고 옷 속에 다 들어가서 옷 밖에 내놓으면 또 사모가 너무 그렇고요. 옷 안에 넣으니까 여기만 조금 보이고 보이지가 않는 거죠.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굉장한 건데 진주인데 그냥 문제 하나에 답으로 쓰니까 옷에 가려 있어요. 그거 보여주려면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날 하루 가서 하루 종일 그거 하더라고. 어머 이거 어디서 사모님? 목사님이. 어디서 사주셨대요? 안화를 켜줘. 얼마래요? 안화를 켜줘. 어디 봐요? 그럼 뭐 했겠어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봐. 그것만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아 그런 문과는 이게 좀 성경을 전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제자훈련을 잘하는 게 지식인들이잖아요. 그게 좀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큐티하니까. 근데 세 번째 공과는 본문 공과입니다. 위에 보고 중간 보고 뒤에 보고 그걸 그대로 공과에 쓰는 거죠. 예, 그렇게 된 공과는 한국에서 그래도 이렇게 된 공과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혹시나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알아채고 물 한 잔 갖다 주실까 그랬더니 열심히 듣고만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I love you. 그 공과를 만든 이유가 저는 배운 게 그거예요. 성령을 흐름으로 본다. 그게 저는 귀납법, 연합법을 다 떠나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과를 다 끝나면 연역법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고. 그렇게 보는 건 개인적인 육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창세기 1장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저는 모든 조직신학이 들어있는 그리고 제자라는
표현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상이 뭐죠? 형상이 뭡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형상. 예, 모양이지요. 선생님 굉장히 그 죄송한 듯한 답을 하신 모양이요. 이게 답이에요.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모양이죠. 자,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기를 먼저 계획하세요. 25절 7절에 내가 두 가지 계획하사 하나는 사람 만들자 두 번째 그 사람으로 뭔가를 시키자. 그런데 거기에 내가 사람 만들자 할 때 형상이라는 단어 써요. 형상을 내 모양같이 그랬죠. 자,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제가 제자는 뭐냐고 했습니다. 예, 형상이라는 단어가 생물학적 관계에서 외에는 쓸 수 없는 거 아시죠? 제가 공과 만들어 놓고 This is my image 이렇게 못 써요. 자, 저희 아버님이 두 딸을 입양하셨거든요. 그런데 두 딸에게 아, 얘들은 내 사랑하는 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는 말 못해요. This is my own image 라고 말은 못해요. 죄송하지만 못해요. 사랑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저밖에 없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으로 형상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닮은 꼴이에요. 형상이라는 말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건요. 구원론이에요. 저는 구원이 뭔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 저에게 질문한 걸로 저는 공과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제가 주장해서 그 사람이 믿지 못하는 건 제가 설명을 못하든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안 믿는 사람의 질문을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책을 쓰려고 했는데 필리미안 씨가 썼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그 사람이 저보다 먼저 쓴지 본인도 몰라요. 써버렸어요. 사실 그걸 꽤 많이 썼는데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형상이라는 단어에서 구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누군가 저에게 구원이 뭐야 하는데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구원은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내 원래 모습으로 간다. 그게 자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제자의 수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just teaching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키우듯이 키운다 그랬죠. 완전 부모를 빼닮게 하는 거죠. 하나님 빼닮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제자라는 단어의 핵심을 품고 있고 그리고 구원된 내 모습까지 포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 저희가 그 만든 여러분들은 이미 뭐 다들 쓰고 계시지만 전도지가 있어요. 전도지의 이름이 뭐냐면 네 쪽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아바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똑같은데 이렇게 표현한 건 처음 시작이 그래요. My father, God is my spiritual father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시작해요. 제일 뒤에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요한복음에 born again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처음 니고데모에게 쓰시잖아요. 굉장한 말이에요, 그게. 굉장한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식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거기에 정확히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태생 자체가 일꾼인 거 아세요? 여러분,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론입니까? 맞아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게 답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의 종교는 신이, 인간이 신을, 인간이 신을 찾아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신이 인간을 찾아요.
보통 종교는 인간이 뭐가 필요해서 신을 찾아요. 그래서 매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 그냥 들어온 거죠. 이거 쫓아내야 돼요. 안 그래도 주시지만. 하지만 기독교는 신이 뭔가가 필요해서 인간을 만든 게 기독교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보내신 건 고쳐서 쓰자라는 게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까? 동물에게 하지 않았던 부탁이 있어요. 전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요, 인간은 독특한 존재야.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 설교하셨어요. 인간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걸 대학 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신학대학을 나오는데 신학대학에서 뭐 가르쳤나 몰라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제자훈련에 갔어요. 기독교를 떠나려고 했다가 제가 불자가 되려고 했었거든요. 기독교는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불자가 되려고 했었는데 또 스님이 저를 보고 보면 큰 스님감이라 그래서 그 말이 또 솔깃해가지고 제가 큰 스님에게 그러기엔 제가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큰 스님이 저보다 아 그분이요 저보다도 좋아했으려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솔깃했었는데 아 제가 뭐 얘기하다니 지금 야, 흙으로 만들어. 그러다 제자훈련을 했죠. 근데 거기서 우리 인간이 왜 독특한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정말 얼마나 쑥스러운지. 12명 대학원생이었는데 아니 대학생 대학원생이었어요. 예, 얘기해 보세요. 예, 우리만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12명이 다 끄떡거려요. 대학원생들이 뭐 봤나 몰라요. 근데 그분이 심각하게 있어서 아, 저분도 깊은 은혜를 받으셨구나. 리더가요. 그랬더니 성경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요. 창세기는 굉장히 많이 읽잖아요. 저희가 매년 시작을 창세기부터 하니까 창세기부터 여기요. 그랬더니 그러더니 창세기 2장 몇 절을 보세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전 죄송합니다. 정말 그때 봤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을 만드시고 있더라고요. 동물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뭘로 두셨는지 아세요? 딱 하나 차이 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면서 영어를 보시는데 living being이에요. 생명의 spiritual being이 아니에요. living being이더라고요. living being. 그러니까 그 보고 알게 된 거죠. 리더가 그러더라고요. 영적이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산 게 아닙니다. 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부러워하지 말고 죽은 사람의 오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침대에서 호흡기 꽂고 100년 산다고 그게 사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이야말로 living being입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인간의 독특성,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걸 뭐였지라는 것과 그분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딱 알려주는 게 창세기 1장 28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다스리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단어가 원어로 봤더니 making이에요. make world이에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식, 여러분 교회, 여러분 친구, 여러분 비즈니스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좀 영향력이 있으면 높아져서 그곳 만들어가는 겁니다. 당신이 선교를 나가면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스려서 만듭니다. 그리고 rule over, 정복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서 룰을 세워야지 룰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나왔지요? 제자그죠? 팔로워라고요? 근데 세상 팔로워하면 안 되죠. 우리가 룰을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가면 6시간씩 제자훈련을 했어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면 6시간을 하는데 그분은 농담도 한마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재밌는 편이에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웃으려고도 하잖아요. 장로님 나와서 우리 애들이 그런 애가 아니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분은 6시간 내내 도전만 주세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베이스 목소리에서 얼마나 마음 뜨거운지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그냥 회개가 나와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그분에게 질문하잖아요. 그 무조건 3일 금식이에요. 우리 형제가 이런 질문했는데 3일 동안 굶으며 응답 받아옵시다. 그러니까 서로서 질문하지 마. 진심으로. 정말 많이 금식한 건요. 한 달 동안에 3일 금식을 4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매번 누군가 질문을 해가지고요. 근데 궁금한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제자를 받았어요. 5년을. 다는 배우지 못했으나 아, 내가 성경을 모르고 있구나를 알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으로 많이 제자가 되고 성경으로 제자가 된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구나를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선교단에 들어가 자신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도 SMB 3, 4사라는 선교단에 있고요. 이 선교단은 한국, 필리핀 그리고 이곳에 있습니다. 작지만 그렇게 함께 나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정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하루도 한 팀도 빠지지 않고 제자 훈련합니다. 우리 아들에 의하면 아버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제자 훈련을 좀 하시죠. 그런 제자 훈련합니다. 저희 교인이 한 팀에 10명 중에 한두 분이면 나머지는 다른 교회 분들이세요. 받으라, 받으라는 우리 교회 분들은 그렇게 안 받으시고 또 다른 교회 분들을 제자훈련하면 올까가 안 오세요. 그 교회 가서 열심히 하세요. 그래도 저희 모티브입니다. 도전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자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이걸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걸 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전 제자 훈련만 지금까지 해왔고 죽을 날까지 이거 할 겁니다. 그래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 동남아시아의 이 지역들의 나라들의 함께하라고 절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 작년엔 왜 왔는지 몰랐지만 올해는 분명히 올 이유를 볼 것 같습니다. 오전 우리 나눔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